몇 대면 아저씨, 블랙박스 아저씨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대면 아저씨, 블랙박스 아저씨 한문철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맞으시는 거죠? 설렁탕 전문하면 설렁탕만 팔죠. 네네네. 저도 교통사고 소송만 하니까 전문이 맞습니다. 아 맞군요. 양측 보험사가 우리 재판하지 말고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에 제보를 해서 변호사님이 정해주는 과실 비율대로 합의하자. 라는 경우까지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아, 안 하고. 뭐. 싸우지 말고 여기다 그 한문철 변호사한테 올려서 거긴 또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투표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왜 그런지 매 때문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 식을 쓰죠, 식. 법원의 판례가 이렇고 법원의 판사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매 때문에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되신 건지 우연히 제가 책을 한 권 써냈는데요. 제가 이제 군복무 법무관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생활비가 좀 부족해요. 이거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쓴 게 교통사고의 법률 지식이란 책인데요. 그게 최초의 책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좀 뭐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 책으로 인해서 한문철 그 변호사면 교통사고 전문가다. 그렇게 그런 남들이 그렇더라고. 저는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변호사 개업한 다음에 처음에는 형사 사건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형사 사건이요. 근데 한 2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좀 안 맞아요. 예, 좀 약간 회의도 들고 그러던 중에 제가 알고 지내던 그 뭐 보험사 이제 버스 공제조합에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걸었을 때 보험사 측 변호사로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 소송 준비를 다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소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서울에서 재판하는 거는 거의 다 제가 맡아서 진행했죠. 아니 5년간 1,000건의 소송을 맡았는데 판사님이 판결하는 금액 단위까지 맞추셨다고요? 아 그거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판사실에서 조정을 했어요. 그 판사분이 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계산한 게 있습니다만은 얼마인가요? 그 제가 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억 7,874만 524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어 똑같네. 와 판사가 계산하는 거 똑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소문나갖고 야 한 변호사는 칼이다 칼. 아니 원까지 똑같았어요. 데이터죠. 데이터의 힘이죠. 저는 그게 많이 하니까 사건도 소송도 많이 했고요. 저한테 거의 다 오잖아요. 한 달에 한 2,000개 정도가 올라오고 그 자료가 모이는 거예요.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아이고 모쪼록 빠른 KO 기원하면서요. 이제 보험사 측 대리인을 한 5년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 더 받을 수 있는데 예컨대 저 내가 계산하면 한 5억은 받을 것 같은데 저는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5억인데 제가 4억을 탁 불러요. 4억 불러면 고맙습니다 그래요. 5억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야 그러고서도 수임료는 한 20-30%가 아마 또 떼야 될 텐데 그런 피해자분들은 정말 안타깝다. 내가 언젠가는 한 천여 건 소송을 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네, 피해자를 위한 뭔가 자료를 만들어주고 싶다. 아, 소송을 준비할 때 인체 골격을 두고 공부를 하셨다고. 아 의료 재료상 가면은 그 사람 그 모형 있잖아요. 아, 있죠. 뼈 이렇게 된 거요. 그걸 갖다 놓고 저희 사무실에 대학병원 출신 간호사가 제일 많을 때는 8명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만큼 다쳤냐, 장애가 얼마나 남냐,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부위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신체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모르면 못하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럼 이게 여기지? 그거 막 움직여요. 움직여. 그 여기 다쳤다는 거지? 요거 주관절. 그래. 그럼 여기. 여기야? 신경은 어디 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게 참 공부와 그 진짜 이 노력이 있으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한 2만 장은 좀 안 될 거예요. 최소 1만 5천 장 이상의 신체 감정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있어. 진짜 있어. 보여드려? 열어봐. 아, 이거 보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유튜브 구독자 수가 무려 138만. 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예. 기존 방송에 조금 약간 불만이 좀 있으셨다고.
제 코너가 위클리 코너가 이제 네. 계속 있었는데요. 제가 열심히 설명해주고 그럼 나중에 방송 나올 때는 제가 의도한 포인트가 빠져요. 편집을 하니까. 예, 그건 이제 시간에 맞추는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시간에 맞추죠. 제가 방송국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뉴스 시간이나 한 15분 네. 코너에. 근데 거기서 제가 중요한 거 얘기하려면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 그럼 나 왜 불렀어요? 아. 네. 안 되겠다. 그럼 정확하게 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야. 하루에 블랙박스 제보가 얼마나 들어오시는지. 7, 80개. 와 많이 들어오네요. 이게 이제 직접 당한 교통사고 블랙박스도 공개를 하셨다는데 이게 일단 한번 볼까요? 아, 제가 당한 거요? 예예예. 예, 예. 이분이? 유료주차장 주차관리 아저씨. 예. 차 우리 일행차를 같이 타기로 했는데요. 예. 네 저분 차 타고 저는 저 나가는 차를 쳐다보고 있죠? 그쵸. 아, 뒤돌아 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아이고 이런 저때 다시 보세요 저 바로 옆에 제 머리 뒤에 뭐가 있나요? 저 머리 옆에 방지 벽 아니에요 벽? 벽이 아니라 아 주차 계단 아우 그러면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네. 거기에 머리 붙였으면 저희 지금 없죠 저 정말 위험했던 상황인데요 아니 너무 위험한데요 지금 예예 예. 진짜 운이 좋았어요 오 정말 큰일 뻔했네요. 이게 사실 그래서 네. 아무리 운전을 이렇게 숙달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늘 좌우 이 전방 후방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 얼마 전에는 또 이런 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차가 천천히 좌회전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 오는 건 못 봤어요. 근데 살짝 부쉈어요 옆으로. 네. 네. 근데 넘어졌어요. 살짝 부쉈는데 진짜 부딪히면 뭐 진단도 안 나올 정도인데요. 네. 그런데 사망했어요. 어 왜요? 넘어질 때 어떻게 부시는지가 중요한데요. 넘어지면서 거기 화단 턱에 딱 붙였습니다. 아... 여기서 쿵! 넘어질 일이 전혀 아닌데 스마트폰 하고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이걸 붙잡다가 아이고. 저는 저기서 지금 팔이 먼저 짚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거 중요한 거 주로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그 100만 원 넘잖아요.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스마트폰일 겁니다. 그걸 지키시려고 하다가 이거 지키다가 그래서 스마트폰 여러분들 걸으실 때 차가 없는 곳에서는 괜찮아요. 차가 다니는 곳에 스마트폰은 곳에서는. 주머니에 넣으세요. 우회전 할까 말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없을 때는 그냥 가도 된다고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까지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정지하도록 7월 12일부터 바뀌죠. 이제 네. 무조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군요. 그게 네. 좋죠. 만약에 누가 뛰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볼까요? 자, 저기 빨간불이에요. 네. 자, 보행자 한 분이네요. 한 분 건너시고 이제 없어요. 잠깐 네. 섰어요. 네.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하다가 어이구. 네. 저분이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깜빡 하니까 뛰어오신 거예요. 뛴 거예요. 저거 신호 위반이다? 아니다.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아, 이거 처벌 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면은 우회전하더라도 괜찮은데 네, 단속되진 않아요. 사고 나면 독박 써요, 독박. 신호 위반 사고예요. 아까 그 사고 12주 진단 나왔어요.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녹색일 때 보행자 없네. 그냥 가도 되겠지.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으로 바뀔 때까지 네네. 기다렸다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자, 저 1차로에 있는 차 보세요. 네? 저 1차로 차, 저 차. 네? 저 차가 깜빡이를 켜면서 2차로 들어오죠. 들어오네요. 자, 나는 그냥 쭉 가요. 앞차랑 여유 있습니다. 잘 가는데 저 차가 깜빡이 켜면서 바로 들어오더니 갈 줄 알았는데 뜨악 멈춘다. 갑자기 멈추네. 왜 갑자기 멈추? 포합차가 또 브레이크 잡았어요. 아. 자, 이번 사고 바퀴 네 개가 다 들어왔죠. 예. 내가 앞차를 들이받았죠. 그렇죠. 누가 더 잘못했어요? 그 뒤에서 들이받은 게 잘못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제가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네. 어찌 됐든 저 안전거리 미확보나 이것 네. 때문에 좀 뒤차가 조금 책임이 더 있다고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와, 근데 사실 앞차 운전자는 근데 이거는 봤을 때 너무 사실 억울하죠. 억울해요. 자, 그럼 다시 누가 더 잘못? 그냥 억울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차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앞차가 더 잘못. 네.
아, 이거 뒷차가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이게 좀 너무 애매한데요. 그렇죠. 예.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땐 뒤에서 들이받으면 왜 앞을 제대로 못 봤어? 왜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뒷차 100%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뒷차 입장에서는 그 차가 깜빡이를 키더라도 깜빡이 키고 뒤를 봐야죠. 그리고 깜빡이는 미리 켜야죠. 일반 도로에서는 30m 전에 켜야 되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키고 와. 그리고 확인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키 잡아서 쑥 들어와서 탁 치면은 그거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앞차가 잘못이 더 크고요. 다만 아, 그 차 깜빡이 킬 때 혹시 보니까 아, 빵 들어오지 마. 내가 먼저 지나갈게. 나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입장에서 아, 이 불박차에게도 한 20%에서 많으면 30%? 오. 실질적으로 저 사건은 앞차 70, 뒤차 30으로 끝났습니다. 아, 이번 영상은 뭐가 나타날 거예요? 왕복 8차로의 넓은 길이죠? 정상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지 않고요. 앞차량 안전거리 유지하고 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 편의를 위해서 옆에 동그라미 하나 쳐드릴게요. 뭐가 하나 보일 겁니다. 동그라미 네. 보이나요? 아, 이상하다! 뭐야? 저 뭐예요? 저거 그 카트 아닙니까? 아, 카트. 예. 저기 왜 와? 혼자 왔어요. 저쪽에서 대형마트에 카트 보관소가 있는데 그거 흘러내렸구나. 차고 쳤는데 옆에다 놓은 게 슬슬 흘러내려가고 가속도 붙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또 안전한 곳에 옮겨야 돼요. 네. 그러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거 좀 마트의 잘못이고요. 저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거는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그렇죠? 힘들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100대 0 의견입니다. 아, 뭐 아주 깔끔하시네요. 네. 진짜 황당한 영상이에요. 보세요. 고속도로예요. 앞차, 저 흰색 차. 문이 열리네요. 문을 왜 열어? 뭐야? 뭐야, 옆에랑 장난치는 거야? 뭐예요, 저거? 싸우는 거야? 저 위험하죠? 아니, 장난치는 것 같아. 와, 이게 뭐야? 어우, 저 위험하죠? 아니, 장난치는 것 같아. 와, 이게 뭐야? 엉덩이 어... 춤을. 야, 늑대와 춤이 아니고 엉덩이 춤을. 이런. 다시 들어갔네. 야, 저거는 저 정말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닌가? 그러다가 만약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떤 차가 팍 들어오면은 차 휘청하면 아, 당연하죠. 그냥 100% 떨어집니다. 저렇게 위험한 행동하는 차는 멀리, 이상한 차는 거리를 더 뚝 떨어뜨리십시오. 자, 신호가 막 바뀌었네요. 출발합니다. 저 앞에 뭐가 보인다? 오토바이 나무, 멈추라. 오토바이 신호 위반이야? 근데? 아, 할머니가. 아하. 할머니 카트, 오토바이 두 대가 이쪽에 차 막아주고. 에스코트를 좀. 예, 에스코트. 할머니. 아유, 힘드시죠? 아유, 큰 사고로 막아주신 거네. 예. 야, 나중에 후방 영상으로 봤더니 완전히 끝까지 다 건져주시더라고요. 이게 저 27년 동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이러면서 잊혀지지 않는 사고도 좀 있으시다 그래요. 많이 있죠. 네. 진짜 저도 울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울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2004년도에 음주 만취된 차가 중앙선 넘어서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는데 그 기사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애들이 아들은 7살, 딸은 5살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떠나신 걸 애들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돈을 더 버시려고 미국에 가셨어. 그렇게 몇 달 지났어요. 근데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딸 내일이 생일인데요. 아이고, 이번 생일날 아빠가 그 장난감, 콩순이 세탁기. 아빠가 그거 사주신다 그러셨는데 아빠는 오늘도 안 오시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연을 저한테 적어왔길래 그래서 제가 콩순이 세탁기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거 제일 비슷한 뽀야 세탁기라는 걸 해서 보내줬어요. 네. 또 저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을 때예요. 이제 우리는 다 형제들이 다 그 컸는데도 좀 많이 좀 힘들고 그랬었는데 아빠를 잃은 그 아내와 그 이제 아직 이제 5살 된 그 딸아이 그거 보니까 눈물이 나오죠. 그리고 근데 나중에 편지 왔을 때 더 슬펐어요. 이거 아빠 친구가 보내주셨어 그랬더니 아빠 친구는 좋겠다. 아빠 친구는 미국에 안 가시고 한국에 계셔서.
제가 직접 다 상담을 하니까요. 저는 100% 제가 다 상담을 합니다. 제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상담을 해요. 그 사건 하면 다 기억을 하죠. 그리고 소송 끝나더라도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가끔 이제 안부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한 5년 됐을까? 개인 보험도 보험사가 못 주겠다는 것도 소송에서 또 받았고 그렇게 도와드렸더니 고맙다고 꼭 김장철 되면 꼭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그분 그 아드님이 그 당시 사고 났을 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나도 변호사 되겠다. 그래서 그분 변호사 됐어요. 예. 기분 좋죠. 좀 흐뭇하죠. 예. 그래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그래도 좀 약자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 혹시 직업병 같은 거 좀 있으세요? 그게 저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사고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진짜. 모든 게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운전을 안 하시나요? 예, 안 해요, 안 해요. 집에서도 저는 그냥 걸어 다니고요. 어디 갈 때 집사람한테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아유 그냥 오늘은 내가 할게요. 그러면 집사람한테 타고 가면서 왜? 근데 사실 옆에서 그러면 더 운전하는 게가. 그래서 집사람이 저랑 어디 같이 안 가요, 안 가. 아. 저는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에 앞에 안 서 있어요. 가로수. 가로수 없으면 전봇대, 신호등 그 뒤에 딱 서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갖다 보호하는 거죠. 딱 서 있다가 그럼 아무래도 다른 사람 건너면 뒤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몇 발짝 가면 그 뒤에 졸졸졸 따라가요. 교통사고 났을 때 이게 정신이 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부터 어떻게 좀 이렇게 챙겨야 되는지. 보통의 사고는 이제 가벼운 이제 접촉사고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차를 세워놓고 그 넓은 도로에서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보험사 직원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그건 이제 옛날 얘기죠. 블랙박스 다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고 또 CCTV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또 딴소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려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보다는 보통 자기 있고 망가진 그것만 찍어요. 그렇죠. 아무 소용없어요. 두 차가 잘 보이게 이 도로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바퀴 삥 동영상으로. 그럼 상대가 그럼 그때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뭐 제가 스마트폰 집느라고요 이런 게 딱 돼 있으면 좋죠. 나중엔 딴소리 하거든요. 동영상 한 바퀴 삥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서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네. 그리고 또 하나 가벼워요. 사람이 툭 쳤어요. 괜찮으시죠? 그럼 딱 쳐다봐요. 네 죄송합니다. 가면 안 돼요. 안 되죠. 뺑소니로 몰립니다. 예. 특히 나중에 자고 나니까 아프면 뺑소니 시험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혹시 모르니까 자 우리 서로 연락처 주고받으십시다. 전화번호를 주고 서로 걸어요. 그래야 내가 전화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 전 뺑소니가 아닙니다. 상대의 동의를 받고 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린이. 어린이 도망가요. 쫓아가야 돼요. 아, 좀 쫓아가야죠. 쫓아가는데 없어졌어. 그럼 빨리 그 가까운 경찰관서, 경찰서나 지구대. 얘기를 하셔야 되는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얘 부모가 연락이 오면은 그래야 뺑소니가 안 돼요.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